볼까요? 니 아라면요? 아이고.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아주 매운 이제 음식들이나 네. 또 라면 중에서도 되게 자극적인 라면들을 맞아요. 찾는 이제 그런 경우도 네. 되게 많은데 그런 어떤 매운 음식들에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있는 성분이 우리 다이어트에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진 캡사이신인데요. 네. 캡사이신을 아주 과도하게 이제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는 이제 면역 세포에 이제 캡사이신을 이제 주입을 했더니 면역 그 우리 세포들 사이에 있는 이제 면역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들을 발견했거든요. 그래 매운 맛에 또 저희가 같이 먹는 음식들이 뜨겁고 짠 음식들이잖아요. 네. 뜨겁고 짠 음식들을 먹으면 아무래도 위점막이나 식도점막 쪽을 계속 변성시키고 자극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에는 위암이나 식도암 같은 소화기관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매운 걸 많이 먹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매우니까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는데요. 누가요? 홍수환 씨가요? 아니면 오케 씨가요? 저요. 아, 예, 예. 그 맞아요. 그리고 너무 매우니까 막 온몸이 다 그냥 더워가지고 땀이 쩔쩔 흘리고 이 미모가 망가져요. 이게 통증이라며요. 맞아요. 통증이라며요. 근데 사실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뭐 매운 달기라든지 아니면 떡볶이, 매운 짬뽕까지 이런 건 괜찮은 건가요? 실제로 이제 매운맛 전문 음식점으로 표방한 곳에 가면 음식과 같이 나오는 게 뭐예요? 우유, 맞아요. 복숭아 음료수가 같이 나와요. 맞아요. 네. 그걸 매운맛을 이렇게 그걸 해소를 하라는 건데요. 네. 잘못 먹으면 뭐 머리에서 김도 날 정도로 맵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땀이 쭉 나죠.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될 게 매운맛은 맛이 아니고 통증입니다. 네. 그래서 매운맛을 먹었을 때 혀에서 나타나는 통증이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 몸은 이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천연 진통제인 엔돌핀을 분비해요.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느낌이 있죠. 캡사이신은 좋은 겁니다. 어느 정도에서는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체지방을 분해시키는 효과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시중에 있는 이렇게 매운맛 전문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캡사이신이 합성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보면 우리 애들도 그런데 정말 울 정도로 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하면서 먹어요. 맞아요. 맞아요. 나는 괜찮아. 과용을 부리는 거죠.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소화기가 약한 친구들은 식도염, 위염, 장염, 치질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 빵꾸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음식을 구멍. 위 구멍.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음식을 요리할 때는 합성 캡사이신을 사용 좀 자제하시고 고춧가루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고춧가루도 너무 많은 양을 쓰지 말고 1회 식사를 하실 준비를 하실 때 3 테이블 스푼을 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